안녕하세요. 규린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인데요. 이번 가을 겨울에는 어떤 옷들을 입고 다니고 싶은지 보여드리기 아주 적합한 패션 룩북을 준비를 해봤고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룩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좀 심심해 보이잖아요? 됐어. 제가 이런 블라우스 입은 걸 처음 보실 것 같은데 저도 처음 봐요. 뭔가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게이 프릴 부분이 그렇게 과하지가 않거든요. 엄청 하늘하늘한 그런 느낌은 아니라서 블라우스에서 제일 중요한 건 소재거든요. 너무 얇아 버리면은 되게 싼 티나요. 이게 되게 고밀도 스판 원단이에요. 우비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느껴지시나요? 뭔가 자주는 아니어도 이런 느낌의 옷이 필요한 날이 있잖아요. 격식을 차려야 된다거나 뭐 상견례? 의외로 활용도가 높다는 사실. 대놓고 막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런 블라우스가 아니라서 마음에 들어요. 크롭 기장이라서 하의도 자유롭게 골라서 입을 수 있고. 뭘 입으면 어울릴까 생각을 하다가 고른 치마가 이건데요. 좀 단정한 느낌을 내보고 싶었어요. 폴리 스웨이드 원단이거든요. 이렇게 살짝살짝 움직일 때 이렇게 따뜻한 원단이 보이는? 그리고 보통 이런 미니멀한 스커트들 같은 경우에는 주머니가 없거든요. 근데 이건 주머니가 있어요. 벨트 고리도 있고 은근히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런 스커트입니다. 그렇지. 두 번째 룩입니다. 부잣집 딸 같은 원피스다. 일단 제가 느낀 특장점은 굉장히 라인이 말라 보이는 라인이라는 거. 스퀘어 넥으로 잡히고 리본 포인트에 한번 잡혀있는 어깨에다가 팔 기장이 지금 7부잖아요. 여리여리해 보임의 조건을 다 갖춘 거거든요. 그리고 또 기장이 그렇게 짧지가 않아요, 보시면은. 그래서 성숙해 보이는 느낌도 있고. 제 몸에 이렇게 딱 맞는 원피스를 입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이 정도는 아닌데 허리가 진짜 얇아 보인다. 그리고 원피스에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여기 이렇게 양쪽에 리본이 달려있거든요. 그 디자인이 잘 보시면 이렇게 절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유방을 가려주는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가을 그 자체인 가방. 어, 좀 노팅힐이야. 이제 분명히 노팅힐이에요. 가방 끈이 이렇게 넉넉해가지고 가을 겨울에 좀 최적화된 가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우터 입고 숄더로 된 가방 내면은 겨드랑이 찡기잖아요. 근데 기니까 그럴 일도 없고 소가죽 소재인데다가 브라운 컬러감이라서 기본적으로 고급진 느낌이 있는데 전체적인 디자인은 좀 이렇게 동글동글 해가지고 아주 묘한 매력의 가방입니다. 참 마음에 들어요. 수납 공간도 진짜 넓어요. 이 착장은 개인적으로 플루온 브랜드 철학이 완전 꽉꽉 담긴 느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부터 되게 자주 등장했었던 리본 포인트가 주머니에 두 개, 여기에 하나 이렇게 있어요. 가벼운 패딩 조끼거든요. 그래서 보온성을 좀 의심을 했는데 이게 아웃도어 브랜드 제품 수준의 덕다운이 사용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조끼의 볼륨감이 오래 유지되는 리본이 이렇게 세 개나 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막 엄청 과한 느낌이 없어. 왜 그런가 생각을 제가 좀 해봤는데 색깔 때문인 것 같거든요. 색깔이랑 소재. 옅은 회색에 하늘색을 한 스푼 넣은 것 같은 글로시한 재질이 아니라 되게 이런 느껴지시죠? 짠! 튤립 같은 어깨 셔링이 포인트인 너무 사랑스러운 티셔츠예요. 소매 끝에 턱이 잡혀있어서 러블리한 느낌으로. 어깨가 좁아서 그게 좀 컴플렉스인 분들한테 엄청 추천해드리고 싶은 티셔츠예요. 저는 좀 귀여운 느낌으로 스타일링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 조끼랑 같이 매치를 한 거긴 한데 밑에다가 데님진 같은 거 입으면은 예쁠 것 같아요. 밑에 입은 치마. 얘도 참 귀여워요. 플리츠 치마인데 여기에만 플리츠가 있어가지고 너무 그렇게 과한 느낌도 없으면서 게다가 또 이렇게
디테일이 치마랑 같은 소재로 벨트가 있어가지고 너무 심심하지 않게 이렇게 레그워머랑 이런 플리츠 스커트를 매치하면 엄청 사랑스러워 보이거든요? 꿀팁! 제가 오늘 보여드린 옷 중에서 제 최애 옷입니다. 후드가 달려있는 니트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거 하나만 입으면 딱 적당한 날씨잖아요. 근데 이제 한겨울에는 코트를 매치를 하는 거죠. 이게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게 니트 후드가 이렇게 빼꼼 튀어나오는 거. 이게 아주 별미인 디테일입니다. 길모어걸스를 연상시키는 고급진 느낌의 코트라고 해야 되나? 이게 캐시미어 이중지로 된 원단이에요. 그래서 까슬까슬하지 않고 엄청 부드러운 원단? 그리고 사실 원단도 원단인데 코트의 고급짐을 판가름하는 기준은 저는 단추라고 생각하거든요. 촛불 단추에다가 음각으로 플룸 로고가 새겨져 있는 이런 디테일. 겨울에는 목이 따뜻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목을 샥 감쌀 수도 있습니다. 진짜 좀 더 추워지면 진짜 여러모로 잘 입을 코트예요. 완전 마음에 들어. I'd make a wish and here's what I'd say. Nothing could be finer than to be in Carolina in a moment.